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 오늘 날씨가 좀 춥죠? 예. 옆에 사람 꼭 껴안아주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옆에 분들하고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은 꼭 합격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합니다. 네. 저는 진짜 있죠? 사실상, 이게 먼저 오는 걸 굉장히 즐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월요일만 아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 수도권 쪽에서 월요일 날 차 빠지는 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예, 그래서 월요일만 아니라면은 더 유쾌하게 여기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가 여지껏 그러니까 학원 쪽에서 뭐 이렇게 오라고 할 적에 여태 다 거절하다가, 예, 여기를 오게 된 것도, 그러니까 저로는 이제 제 밖에서 표현할 적에는, 아유,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붙잡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여기 박기인 교수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먼저 오게 됐고, 그게 이제 좋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기왕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여러분들 전원이 다 합격해서 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어차피요, 이 공부는요, 하면 다 붙어요. 다 붙는데, 중요한 거는, 언제 붙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공부가 즐거운 분들은, 예, 한 5, 6년 해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즐기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적엔 분명한 사실을 하나는 깨달아 주세요. 여기는 공부하는 장소라기보다는요, 시험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시험 준비는 아니에요. 시험 합격이죠. 그죠? 시험 준비는 과정에 불과하니까 그 과정은요, 여러분들 있죠? 어떤 과정이든지 타의에 의하든 자의에 의하든 과정치고 즐거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컨트롤하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자체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요맘때 그냥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예, 본의 아니게, 이제, 뻥 하고, 이제, 쓰러져요. 예, 지쳐버려요. 예, 그거 좀 여러분들 삼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임은요, 굉장히 있잖아요. 남자, 여자분들이 또, 그리고 나이치,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구성원을 갖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흔하지 않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 이제 12월 달쯤 돼가지고 합격하고 나면은 굉장히 허무할 거예요. 이 자리가 그립고 뭐 할 거 없는 것 같고, 예. 그 공부해가지고서 우리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나름대로 이 과정은 즐거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즐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요, 제가 시도했던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업, 정규 수업 시간을 끝내고서,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을 불러서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게 작년에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니까 평소보다 많이 더 붙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성의 광장, 서부 여성의 광장 같은, 이제 회관하고 여성의 광장 이런 데서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거긴 정원이 80명인데 그냥 80명이 다 안 와. 그러니까 거기 무조건 정원제예요. 근데 실제로 80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인터넷 접수를 하는데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저기 9시에 땡 시작하게 되면은 1분도 안 걸려서 끝나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한 3대 1 정도 돼요. 하지만 그분들 중에서 끝까지 남아서 그러니까 거긴 3달 코스거든요. 3달 동안 끝까지 남아가지고 견뎌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면 한 70명, 그러니까 60명 조금 넘는 그런 선이에요. 근데 그 중에 작년에 거기에서 56명이 붙었어요. 예, 그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절대로 공부 더 열심히 못해요. 왜냐면 일단 여기는 두 달 코스지만 거기는 세 달 코스예요. 그리고 거기는 관공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3시간 이상 수업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제가 이제 뭐냐면 인터넷으로다가 스튜디오 강의 같은 것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앉으면 한 10명 정도가 앉아요. 그러니까 순번제로다가 10명씩을 한 달씩 차례대로 불렀어요. 10명씩을. 그래서 토요일 날 서부에서 10명, 여성의 광장에서 10명, 그래서 한 달, 그다음 제대시키고, 그 다음 또 10명 불러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그 한 달 단위로, 그러니까 학개론을 갖다가 이제 도와줬죠. 1차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랬더니 그 인원수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있죠? 여러분들은 합격하면 되거든요. 근데 합격할 적에 뭐 알고 합격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붙으면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초창기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50점 반만 맞출 수 있다면 합격이야, 이게요. 아, 60점인데 왜 50점이라 그러냐. 아, 반 맞으면 50점이고, 나머지 20개 중에 찍어 맞추면 4개야. 오지선 땅이니까. 5분의 1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6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맞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있죠. 여러분들 죽으라고 미련 떨고 뭐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적엔 그런 거요. 일단 공부할 적에는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 놓으니까 우린 공부할 때 보면 어차피 이게 지루한 과정이니까 내가 옆에 사람 스트레스 주고 또 옆에 사람으로부터 내가 스트레스 받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면서, 원주가 옛날부터 하여간에 제가 다닌 바로는 그래요. 사람들이, 야, 점잖했어요. 이 말투도 그렇잖아요. 그죠? 점잖게 있었는데, 하여간에 잘 조절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더론이 좀 길었네요. 자, 교재 125페이지입니다. 인장 등록. 자, 인장 등록에 관한 여기부터 수업을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이 인장 등록은요 무조건 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업무의 출발로서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장 등록에서 다뤄지는 건 이런 걸 다뤄요. 첫 번째로 인장 등록에 관한 걸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등록 인장인가라는 이런 관계를 다루고요. 세 번째로는 이 인장 등록 속에서 발생하는 파생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장 등록에서 다뤄지는 것으로서요. 여러분들 교재 12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그 박스 안에 보면 그 파란 박스 안에 법조문이 있죠. 그 법조문을 보시면 인장 등록은 동그라미죠. 16조 1항을 보세요. 누구 및 누구는이라고 출발합니까? 예, 인장 등록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 개업공인 중개사 및 소속공인 중개사야. 근데요, 중개사 시험 문제가 알면서도 틀린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1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개업공인 중개사 등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OX. 왜요? 등이 아니야. 개소만이야. 개소보 아니라는 거요.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한다 안 한다. 예,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인장 등록은 개외 소 이렇게 둘이라는 거요. 예, 그 다음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등.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적혀 있다는 거요. 인장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등록 인장을 사용하고 해서 인장 등록 인장 사용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문제요? 예, 개소의 문제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하면 뭐냐? 업무정지라는 거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하면 뭐냐? 자격정지라는 거예요. 등록 인장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정지예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인장을 사용 안 하면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와.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 행정처분은 다르다. 다르다 같다. 다음 뭐야? 업무정지, 업무정지야. 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 OX. X예요. 예.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로서 요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것이 이제 뒤에 보면은 127페이지에 그 맨 끝에 제재라 그래가지고 5번. 예, 그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인장 등록은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다르면, 첫째로 개인이 인장 등록할 때와 두 번째 법인이 인장 등록할 때, 예, 요 두 가지의 경우에 이제 구별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개인은요, 여러분들, 등록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은 누굴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인.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소속공.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고,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이 두 가지의 경우, 일단요, 개인의 경우는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된 인장이어야 한다. 이거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예.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인감도장이었어. 근데 지금은 인감도장이 아니야. 그래서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된 인장이어야 한다. 저 얘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인감증명법이다, 아니다. 그래서요, 개인의 경우는 그저 실명인장이면 돼요. 뭐면 된다? 그럼 실명인장이라는 건 뭐냐? 가족부나,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가족부나 또는 주민등록표 여기에 일치되는 이름이면 돼요. 그러면은 개인은 무조건 등장할 수 있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데 그 인형의 크기는 7에서 30mm 이내입니다. 얼마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개인은 진짜 이름이면 되고, 가명이나 예명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부와 주민등록표의 이름이 일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저게 반드시 일치한다, 아니면 다른 분들도 계신다. 두 개가 좀 다른 분들도 있어요. 이거 행정적인 착오로. 그럴 적엔 둘 중 안에 하나에 일치하는 이름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결코 인감도장만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여줘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신고된,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된 이거는 예, 법인의 인감도장이라는 거예요. 법인은 뭐라고요? 예,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된, 그래서 법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돼. 개인은 인감증명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감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반드시 뭐다?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요게 이렇게 나와요. 법인 대표의 인장이어야 한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 법인의 인장과 법인 대표의 인장은 달라요. 법인은요 법인 자체의 인장이야. 그럼 법인 대표 인장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합니다. 왜? 뭐라서? 법인 대표의 정체는 뭐니까? 뭐니까? 소속공.
개인 아니야? 개인 법인 대표는. 그 개인으로서 정체가 뭐요? 소속공인중개사라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법인 대표.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해 있나요? 속해 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법인 대표의 정체도 뭐다? 소속공이야. 여러분들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본이야, 기본. 기본을 알아야 나머지도 아는 거지. 다시요, 여러분들. 우리 용호정이 다시 봐요. 이거 어떻게 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네요. 다시 한번요. 용호정이의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여러분들 거기 5번을 보세요. 자, 그러니까 39페이지요. 39페이지 5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이랬어요. 1번, 2번은 더하기 빼기. 1번, 3번이죠.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바꾸기로 나오고, 2번과 4번은 주로 더하기로 나오고, 5번과 6번은 빼기로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 5번을 보시면은요, 39페이지 맨 밑에,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 법인. 법인의 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 그러면 여러분들, 법인 대표는 임원이요, 아니요? 아, 임사원 맞잖아. 그 다음 공인중개사야, 아니야? 그러니까 법인 대표의 정체는 뭔고요? 소속공. 소속공이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들, 법인의 경우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야? 대표가 개업공인중개사요? 법인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요? 여러분들, 법인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부터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인격을 부여받은 게 법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대표도 역시 정체는 소속공인중개사예요. 여러분들, 이게 법인 대표가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건 저 뒤에 가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법인 대표의 정체도 뭐다? 소속공인중개사니까 법인 대표도 뭐냐? 개인으로서. 인장을 등록해야 될 개인으로서 바로 뭐냐면, 아이고야, 실명인장. 여기와 여기에 일치되는 거. 그래서 7mm에서 30mm. 저런 제한을 받는 걸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는 소속으로서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고, 법인 자체는 뭐?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누구의 인장? 법인의 인장을 따로 등록해야 되는 거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는데, 여러분들 뇌리에는 이게 박히나 봐. 칠판을 보세요. 이거 7mm에서 30mm. 아, 저게 뇌리에 너무 강하게 박히는지.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형의 크기는 7mm에서 30mm 이내여야 한다. OX. 7mm에서 30mm는 개인의 경우에는 써놨어도 여긴 안 써있어. 여러분들, 7mm라는 거는 뭐냐면 목도장 있죠? 목도장의 그 가로 크기가 7mm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목도장 등록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30mm, 그러니까 3cm를 넘지 말라는 거는 개인 도장이 너무 크면 어때?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임금님 도장 옥새라 그러잖아. 그런 거 옥새 A4용지에다 그거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 가득 차. 그런 거 찍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인은 그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정리합시다. 개인은 실명인장이면 돼. 근데 법인은 뭐야? 그게 임금도장이란 얘기야. 됐어요? 세 번째로 분사무소입니다.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일단 이거요.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분사무소는 법인 도장을 그냥 사용해도 상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너무 번거로울 수 있어.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원주에 A 법인이 있는데
군사무소는 춘천에 있어. 그럼 춘천무소에서 거래계약서 하나 썼을 때 원주에 있는 도장을 어떻게 해야 돼?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군사무소로. 번거로워, 번거롭지 않아. 그래서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법인 도장을 그냥 써도 상관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분사무소는 누가 보증하오? 법인이? 봐봐, 누가 보증해? 법인이 보증하는, 이거 틀리더라면 틀린다는 거예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거야. 여러분들 분사무소 도장은 누구 도장이야? 법인 도장이야. 분사무소 도장은 누구 도장? 법인 도장인데, 여러분들 법인이 법인, 자기가 자기를 보증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지가 지를 보증해? 그러니까 남이 보증해야 되잖아. 그래서 누가 보증하는? 네, 정리합시다. 법인은 인감 도장, 그것도 누구의? 법인 대표의, 법인의. 인감이어야 해. 그런데 분사무소는 일단 누가 보증해? 요건 법인이지만 요건 법인 대표야.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여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도 그겁니다. 실명인장 요거 이어야 한다야. 여기도 이어야 한다. 근데 여기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여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요. 이 세 가지가 일단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등록인장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랑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 언제까지 하는 거요? 그래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서, 여러분들, 인장 등록은 무슨 요건? 업무 개시 요건입니다. 됐어요? 예, 인장 등록은 무슨 요건이다? 업무 개시 요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인장 등록과 관련시켜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인장 등록 신고서가 3개라는 거예요. 인장 등록 신고서가 몇 개요? 자, 이건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인장 등록의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야. 원칙은 뭐라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요, 자, 인장 등록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저기 보면 인장 등록 저 끝에 누가 해? 개와 소가 인장을 등록을 한대죠. 예, 그러면요, 이거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등록해주고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보증하고, 그 다음에 증교부가 있고, 그리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라는 이런 우리가 등록 절차를 보시면, 저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저기 인장 등록에 말한 이거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죠. 그러면 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어? 언제? 여기를 받은 이 이후에 개업공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인장 등록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개업 없는 거야, 원래. 여기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여기에 인장을 등록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아니, 등록신청하러 가가지고 등록신청하면서 까짓거 인장까지 한꺼번에 등록하는 게 좋지. 어차피 등록신청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걸 통지받고 나서 이 사이에 다시 한번 인장 등록하러 또 가야 돼? 번거로워, 번거롭지 않아? 그러니까 요때는 개업공인중개사야,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거로우니까 행정편 이상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거 다시 한번요. 인장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누가? 소속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장 등록 누가 해야 되는가? 소속의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서 해줘야 돼? 아니면 소속이 해줘야 돼? 아니, 다시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돼? 자격정지야. 그러니까 소속이 가서 인장 등록해야 돼? 개업이 가서 해줘야 돼? 아니, 개업이 안 한 거잖아. 그러면은 소속은 억울하잖아. 자기는. 개업이 해줘야 되는데 안 했는데 자기가 자격정지 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소속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장 등록을. 그런데 원칙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소속이 해야 되는데, 아니, 번거롭게 뭘 두 번 가냐는 거야. 소속을 두면 뭐 하게 돼 있어? 뭐 하게 돼 있어? 고용신고하게 돼 있잖아. 그럼 고용신고는 누가 해?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가가지고 고용신고하면서 누구 인장까지? 소속의 인장까지 같이 등록해주면 편하지 않냐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 인장은 누가 등록하는 건데? 소속. 그러니까 안 하면 자격정지인데. 누가 가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가지고 소속공인중개사를 뭐 하면서? 같이 해줘도 상관? 없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해야 한다야 예외적인 문제니까 할 수 있다야. 그래 놓다 보니까 인장등록신고서라고 하는 건요, 여기요, 원칙적인 인장등록신고서가 있고요, 요 등록신청서에 딸려있는 인장등록신고서가 있고요, 또 뭐 고용신고서에 딸려있는 인장등록신고서에서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의 인장등록신고서가 있다는 거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29페이지를 보세요. 자, 거기 보셨나요? 거기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인장등록, 등록인장변경신고서라고 하는 원칙적인 인장등록신고서가 어떻다? 존재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원칙적인 인장등록신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등록신청, 등록신청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82페이지를 보세요. 82페이지를 보면 개설등록신청서가 있죠. 82페이지 찾으셨어? 그 개설등록신청서 그 제목 밑에 뭐라고 적혀있어?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라고 하는 두 번째 유형의 인장등록 신고서도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고용에 관한 것으로 157페이지를 보세요. 157페이지 뭐라고 돼 있나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가 있죠. 근데 거기에도 뭐가 딸려있어?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라고 하는 것이 거기 같이 딸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장등록 신고서는 몇 종류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인장등록 신고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인장등록 신고서는 몇 종류다? 그래요.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 인장 등록은 어디다오? 인장 등록은 어디다 해?
등록관청 어디에 한다? 예, 등록관청은 뭐요?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여기요, 여기.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 인장을 어디다 등록할까요? 그렇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어디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것이 여러분들 인장 등록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이런 것들이 한 개 한 개가 다 지문인 거야. 그다음 이제 인장의 변경입니다. 뭐요? 예. 인장의 변경은요, 여러분들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며칠 이내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는 거야. 며칠 이내? 예,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2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법인이 나와 있네요. 그 잠깐요. 7일 이내 어디가 있어?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인장 등록의 시기에서 밑에서 양괄호 2번 있죠. 양괄호 2번을 보시면, 인장의 변경 등록. 며칠 이내? 7일 이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여러분들 7일 이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을 바꿔놨을 적에는 여러분들, 그땐 치사하니까, 아마 안 나올 거야. 뭐 하나 기억해? 7일 이내. 과거에는요, 막 이게 바뀌었어요. 앞에가 있죠. 인장을 변경한 경우죠. 거기요. 여러분들 1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 뭐야? 그게 14회 때인가 언젠가 변경할 경우로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지금은 그따위 안 나와. 그 이후로. 지금 봐봐. 10몇 년이 지났잖아. 그 다음에요. 이렇게 나왔대서요. 인장을 변경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어떤 거요? 근데 옛날엔 그러니까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면 다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 맞아.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도 없어. 왜? 여기 봐봐. 인장 등록 무슨 서야? 등록하고 신고하고 이게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아요. 양립할 수 없는 용어인데 어쨌든 저렇게 돼 있다고. 여지껏 등록하면 뭐였어? 신청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신청이야, 신고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다음, 자, 요 범인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제. 저기서 말하는 그 이제 그 파생 문제로서의 문제인데 법인의 경우는 이 무려 낭비하는 인장 등록 신고서가 몇 개나 있어? 세 개나 있는데 법인의 경우는 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쓸까요? 안 쓸까요? 법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작성 안 해. 왜? 법인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은 뭐라고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법인은 뭐만 가서 띄면 돼? 법인의 인감증명서 어디 가서 띌까요? 그렇죠. 동에 가서 띄는, 아니 동에 아니야. 등기소 가서 띄는 거야. 등기소 가서 인감증명서 띄어가지고 그거를 딸랑 갖다가 내면 그게 뭐야? 그게 인장등록이야, 법인에. 인장등록 신고서를 쓸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인장 등록 신고서 지금 본 거 인장 변경 신고서와 있는 거 아니면은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신청서와 딸려 있는 그 인장 등록 신고서 그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인감 증명서가 더 의미가 있을까요? 인감 증명서 이거 있으면 이거 냈으면 된 거지 뭐 거기에 불필요하게 무슨 이런 걸 작성을 해. 그래서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이런 인장등록 신고서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인감증명서 떼다가 딱 던져주면 그건 법인은 뭐야? 인장의 등록이라는 거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어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 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OX. 누구만이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야.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왜? 여러분들 개인의 경우는 지금 인감도장이야? 아니거든. 법인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인감증명법 그리고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한마디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속공인중개사든 뭐 논할 것 없이 인장 등록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다 인감도장만 등록했어요. 뭐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어요. 뭐가 없어? 인장등록 신청서, 신고서 이런 거 없었어. 인장등록 하려면 동해 가서 못 뛰어다가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 그게 인장등록하는 방법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은 뭘로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인감도장이 없자 아니잖아. 그럼 뭘로 입증해? 뭘로 입증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쓰는 거야, 이제. 뭐를? 인장등록 신고서라는 걸 쓰고 거기에다가 찍어놓은 그 도장하고 가가지고서 얘가 거래계약서에 찍은 도장 이거 일치하나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갖고 확인하는 거야, 이제는. 근데 옛날에 뭐였어? 이거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것은요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장등록은요 여러분들 첫째로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은 개소보다 아니면 개소다. 그래요. 근데 법인하고 개인들하고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개인은 어떤 인장을 등록해? 실명이면 돼. 그리고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해. 그것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법인의 도장과 개인의 도장 다 인형의 크기 제한이 있다? 제한 있는 자는 누구야? 얼마에서 얼마? 7에서 30mm의 인형의 크기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분사무소 인장은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요. 분사무소 인장은 누구가 보증해 주는 걸? 누가 보증하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그거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인이 인장 등록을 할 적에는 인장 등록 신고서 쓴다 안 쓴다? 뭐 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딸랑 갖다 주면 된다. 그 다음 그러면 이 그저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되어 있는 건 중개사법에 몇 종류나 있다? 그거는 원칙적인 인장 등록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 얘기와 그 다음 어느 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 시 도속공인중개사는 어느 때도?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인장등록신고서는 무려 몇 개나 있다? 세 개나 있어서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 안 한 인장을 사용했을 시에는 뭐다? 업무정지. 반면에 소속이 인장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 안 했을 시에는 뭐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 여기 시험 문제로 특히 여러분들 여기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것 지문 중에 하나는 저런 걸 거요.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 의무 위반과 그 다음에 등록인장 사용 안 했을 시의 의무 위반의 행정처분은 다르다.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 의무 위반과 등록인장 사용 안 했을 시의 위반의 행정처분은 다르다. 다르다 같다. 같다. 그거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장등록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뤘어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업무의 끝 뭐요? 업무의 맨 뒷부분 휴폐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폐업에 관한 것은요 여러분들 교재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교재 136페이지 휴업과 폐업 거기를 보면 동그랗죠. 21조 제1항 한번 보세요. 1항 누구는 그 다음 휴업이라고 적혀있어. 사무를 초과하는 휴업이라고 되어있어. 그래요.
그다음 사무소를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이다, 제외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벌써 지웠어. 다시 억울해요. 칠판을 보세요. 또 써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뭐? 등록 신청한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등록하고 뭐 해준다?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예, 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예.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 기간이 3월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때도 뭐 해야 된다? 휴업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얘기야.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죠? 예,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어떻다? 포함한다. 이게 3월을 초과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 휴업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을 보시면은요, 예, 휴업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요 이 항은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 6월을 갖다 3월로 그렇게 둔갑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찾대요. 예, 앞에 그 3월을 초과하는 시고 그게 뇌리 하도 박히는지 그 6월이 그게 3월로 둔갑시키면은 그러니까 중개사품 진짜 모르고 틀리는 건 없대니까 등한시에서 틀리고 또 한마디로 시험 문제가 너무 쫀쫀해서 틀려. 예, 그런 것이 여러분들 그 휴업 폐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는요 여러분들 휴업 폐업은 그 대통령령과 그리고요 그 절차적 측면으로서 이제 국토부령 이런 걸 더 확인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록에 관한 쇼폐업에 대한 것은요 일단 이렇게 법에 써 있다. 자 정리합니다. 휴폐업 등에서 논하는 건 저렇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어떻게 돼 있냐? 대통령령에 보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신고요? 미리. 우리말 미리. 얼마나 이쁘오.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다 무조건 이건 미리 신고하는 거야. 그다음 여러분들 시험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폐업, 업무의 재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OX. X야. 왜? 3월을 어떻게 할 적이에요? 휴업은요, 여러분들 신고사항 아니야.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야. 됐어요? 그러니까 휴업의 원칙은 뭐다? 자유롭게. 그리고 3월을 초과할 적에 비로소 뭐? 신고. 그러면서도 몇 월을 초과할 수 없어? 그럼 6월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임의적 등록 취소요. 뭐라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임등치다. 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얘와 얘는요 휴업과 폐업은요 빈손으로 신고할까요? 아니면은 뭐 지구 가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이건 등록증 첨부 제도가 있어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휴폐업 신고를 해. 그래서 얘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예? 전자문서 안 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되는 거는요 빈손일 때야. 뭐일 때? 빈손일 땐 거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거래 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빈손으로 가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만 쓰면 돼. 그러니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된다 안 된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업폐업은 등록증이 첨부되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인정할 수 없어요. 반면에 업무의 재개와 휴업, 이거 있죠? 휴업기간의 변경. 이건 빈손이야. 뭐요? 그 얘기는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놈 전자문서가 뭐가 중요한지 몰라도 하여간 시험엔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시험에.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나 업무의 재개신고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OX. 예? 왜? 두 개가 바뀌어.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해서 한다. 여기는 빈손이다.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신고인데 6월을 초과하면 뭐다? 그렇죠.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인정해줘.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대통령령에 있어요. 우리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학교 간다, 군대 간다, 병원 간다. 학교 간다.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적혀 있다? 취학. 병원 간다. 요양. 군대 간다. 그렇죠. 예,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라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거요. 그 다음, 3월을 뭐요? 이거 3월 이상이라고 시험에 내. 3월 이상 휴업 시. 3월 이상이야, 3월 초과야. 이상하면 틀리는 거요. 요거 좀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시의 신고사항이지, 3월 이상 아니라는 거요. 예. 그 다음,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그 폐업에 관한 문제를 보는데요. 폐업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미리 신고해야 돼. 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맞는 질문인가 보세요.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그러면은 신고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죠.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 속에는 이미 신고를 했으니까 폐업이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폐업이라는 것은 폐업인 거야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폐업. 사실상 폐업은요, 신고되지 않았을 시에는요, 휴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휴업에 불과하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업은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에 폐업이 있었죠. 예,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가 또 뭔지 기억 안 나요? 자, 등록은 영속성이 있어서 원래 계속 가는 거야. 근데 가면 등록이 없어지냐? 첫째로 사망, 해산. 두 번째로 폐업. 세 번째로 등록 취소, 처분. 이런 것으로 등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라고 수업했댔어. 이런 거 아니면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폐업은요,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로 들어있었는데 사망해산은요, 여러분들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이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지요. 그러니까 사망해산 있게 되면은요, 등록관청이 알아가지고서 저거 해줘요. 등록 취소 처분을 나중에라도 해주거든요. 그럼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 취소 처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예?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 취소 처분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과거에는 있었어요, 이게. 폐업을 하더라도 뭘 해줬어? 등록 취소 처분을 해줬어. 근데 이제는 폐업하게 되면 등록 취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폐업은 폐업일 뿐이야. 그 다음,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가능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폐업할 수 있어. 단, 차이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한 사람은 그 남은 그 기간 동안, 업무정지 남은 기간 동안 재등록한다, 못한다? 왜 못하죠? 등록의 결격 사유였어요. 특수한 형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했다? 남은 기간 동안 등록의 결격 사유이다. 그죠? 근데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어요. 그 다음날 가서 재등록할 수 있다, 없다? 그래요. 휴업기간 중엔 폐업했다, 재등록하고, 재등록했다, 또다시 폐업하고, 뭐,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은 가능해도 그 기간 동안 재등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폐업과 연결된 문제로서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폐업은 신고해야만 폐업이다.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폐업은요, 그 자체로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업한 뒤에 중개업을 한 자는 무등록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등록자 수업하면서 우리가 후발적 무등록자 이렇게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폐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이 폐업과 연결시켜서 기억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의 이제 재개예요. 이 업무의 재개는요, 여러분들 휴업 신고를 하게 되면은 등록증을 갖다 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등록증은 무슨 요건이었어? 업무 개시 요건이잖아. 등록증이 안 걸려있으면 업무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업무의 재개 신고라고 하는 건 어떤 제도냐? 냈었던, 휴업 신고하면서 냈었던 등록증을 어떻게? 찾아오는 제도예요. 그래서 업무의 재개 신고를 하게 되면 며칠 이내? 즉시 등록증을 반환받습니다. 며칠 이내요? 즉시 등록증을 반환받는다. 이것이 여러분들 재개 신고가 진 뜻이야.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에 즉시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딱 여기서 한 번 나오는 거야. 법에서는 몇 번? 여기서. 서식에서는 많이 나와. 서식에서는 여러 번 나오지만 적어도 법에서는 여기 한 번 나와.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네 번 나와요. 딱 즉시 업무를 재개 신고하게 되면 등록증 며칠 내 반환받는다? 즉시 등록증을 반환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 신고를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자, 내가 4개월 휴업 신고했어. 2개월 놀았어. 몇 개월? 그러면 4개월 채워야 돼? 아니면 2개월 놀았을 때 내가 놀기 더 이상 못 놀 것 같으면은 일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일할 그냥 할 수 있다 아니면 반드시 재개 신고해야 된다. 왜? 등록증을 찾아오기 위한 거라는 거야. 그래요. 내가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4개월 휴업 신고하고서 놀았는데 보니까 아이고 5개월 놀았네. 그러면 이제는 엄마 그냥 하는 거다? 반드시 무슨 신고하고? 왜 재개 신고를 해? 등록증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게 그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도 가능해요. 예전에는 연장통보제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연장만 한다, 단축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실효성은 거의 없을까요? 이게 뭐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제일 이 조항을 제일 애매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이거야.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요, 여기요. 자,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지금 4개월 휴업 신고했어. 몇 개월이요? 그럴 때 변경 기간을 변경하려고 해. 그러면은요, 여기서 내가 5개월을 더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요거 연장하는 기간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합쳐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나요?
아, 요것만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독해를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합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대, 다들. 소나게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합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를 외워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합쳐서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기껏해야 몇 개월 더 할 수 있는 거야? 예? 아니, 기껏 더 해야 2개월. 근데 얘는 사실은 몇 개월 넣고 싶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2개월 휴업 신고하고 나중에 와서 또 3개월 또 연장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여기 2개월 끝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재개 신고한 다음에 그 다음 날 가서 또 뭐 해야 돼? 어? 근데 휴업 신고 못 해. 왜? 3월까지는 뭐니까? 나머지 3월 남은 건 뭐니까? 3개월까지 휴업 신고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냥 해야 되잖아.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얘기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변경 신고를 했는데 단축 신고할 수 있어? 단축도 되겠죠? 그럼 단축 몇 개월? 여기서 요게 4개월 신고했는데 얘가 지금 2개월 놀았어. 아니 저기 여기서 또 4개월 신고했는데 지금 얘가 단축 신고하고 싶어. 여기 1개월 놀았는데. 아 1개월 그래요. 1개월 놀고 단축 신고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월 여기 만약에 그러니까 1개월 단축하게 되면은 몇 개월 돼? 3개월은 휴업 신고야? 아니야? 아니에요. 3월 초과할 때 휴업 아니야? 그럼 이거 단축이 뭐에 의미가 있어? 차라리 여기도 뭐 하면 돼? 이게 1개월 끝난 다음에. 그냥 재개 신고하지? 왜? 재개 신고하고 나서 자기는 몇 개월 더 놀 수 있는 거야? 3개월 더 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큰 엉터리야. 야, 한마디로 있죠? 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수업하고 있지? 내용은 아무짝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큰 엉터리인 거예요, 이게. 엉터리면 시험이나 내지 말지. 시험은 내가지고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만들고. 어쨌든 그래. 휴업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합쳐서가 아니라 뭐야? 아니, 저, 그것만이 아니라 합쳐서야. 합쳐서도 6월 안 된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걸 뭐 어떻게 해줬다고? 이게 횟수 제한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휴업 신고는 횟수 제한 없어. 그러니까 6개월 휴업 신고하고 6개월 끝나는 날 가서 뭐 해버려? 예? 재개 신고하고 그 다음 날 가서 뭐 해? 폐업 저 휴업 신고 6개월 또 하고 그 다음 끝날 때 가서 재개 신고하고 그 다음 날 가서 6개월 휴업 신고 주구장창 휴업만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대. 횟수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제한들을 휴업기간의 변경신고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가 되고 있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번거롭게 지금 이 법을 독해하고 있고 이 법은 그 스스로 말도 안 되고 그럽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야.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했는지 기억나? 별거 한 거 없어. 그런데 시험은요, 이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휴업 신고와 이 두 가지가 비교해서 시험에서 다뤄질 때 여러분들은 고민해 봐야 돼요. 자, 휴업과 업무 정지, 원칙적으로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냐, 다? 예, 둘 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같아요. 그러나 얘는 단서가 있어. 뭐가 있어? 단서가 있어요. 뭐가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하는 시험 인정한다면 인정 못한다. 그런데 업무정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 뭐가 있든 무조건 6월 초과할 수 없어. 단서 없어요. 무조건 업무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휴업 시에는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 근데 업무정지 시에는 등록증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해. 업무정지는. 그래서 휴업은요
휴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재개신고를 하고 업무하는 것이 어떻다? 가능해요. 그러나 업무정지는 무조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놀아야 돼. 방법 없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무조건 어떻다? 놀아야 돼. 방문 없어요. 예, 휴업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업무를 그냥 한다 아니면 재개신고를 필요로 한다. 재개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업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업무정지는 그냥 업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 휴업 등 신고는요. 의무 위반죄 전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간 중에 휴업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는 것은 재개신고 의무 위반이야. 뭐의 위반이요? 재개신고 안 했으니까 뭐요 결국?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은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거예요. 뭐요? 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들 휴업과 업무정지의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휴업이나 업무정지나 다 사무소 이전이나 폐업 신고하는 것이 어떻다? 가능합니다. 둘 다 사무소 이전이나 폐업 신고 이런 것들은 왜? 중개 업무야?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폐업한 다음에 아까 이건 폐업하고 연결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했으니까 안 할게요. 자,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하고 재등록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은 가능하나 재등록할 수는 없다라는 게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저 사무소 이전에 대한 거는 휴업 기간 중에는 등록 중이 없는데 어떻게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면 뭘 갖고 가야 되는데 등록증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등록증을 갖고 가려면 결국 등록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개신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재개신고를 하는 순간에 휴업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죠? 여러분들이 말이 맞아요. 근데 남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사무소 이전 된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떡하자고? 이전 된다. 그렇게 외우고 말자는 거예요. 왜? 휴업기간이라고 해가지고서 업무를 못하는 거지 다른 걸 못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휴업, 폐업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다룬 거예요. 자, 잠깐만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뭐, 저랑 뭘 수업했어? 예?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액션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근데, 여러분들은 완전 포카페이스야 보니까 저분들이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내가 헷갈려 막 근데 못 알아들었으면은 개인적으로 와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